오늘은 신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야간 선물 기준 국내 시장은 상승 출발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QT나 이런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금방금방 이제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2% 정도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반등을 좀 이끌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흐름인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부분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도 우위 쪽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간 흐름이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 1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방향성 매매 쪽에서 계속적으로 2700 언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어찌됐든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현재 방향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 우위 쪽에서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한 흐름인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기관들을 중심으로 승률 게임이라든지 단기 테마 업종들이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인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혹은 수익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순환매를 가져간 흐름이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 그렇지만 테마 업종에 대한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기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 관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수급이나 테마로 이끌어가는 시장, 그래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참 어렵다 평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투자를 안 하고 있자니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겠습니까? 네, 뭐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반등 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보게 된다면 내 계좌 내에서 수익률이 크게 난 종목도 없고 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들어오는 새로운 정부 내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2700 언더, 그러니까 4월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바텀을 2680에서 상단은 2850 정도로 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언더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중형주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발빠르게 시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가면서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매매해야 되는 시점과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4월 셋째 주 이후 대부분의 경기 지표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일정 수준은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